밀가루 대신 메밀로 김 새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게 강원도에서만 가능하네요. 그렇죠. 저 비싼 메밀을. 네, 아주 비싸고 귀하죠. 손재로 갖다 올려라. 강원도에서만 즐길 수 있는 소중한 향토 음식 무떡이 완성됩니다. 이야. 우선 빛깔도 곱고 먹음직스럽네요. 저는 먹어봤거든요. 기억이 나요, 그 맛이. 한번 먹어볼게요. 김이 모락모락 날 때. 뭔가 이렇게 호박살기 같기도 한데 저는 이렇게 물을 넣어가지고 약간 좀 매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어쩜 이렇게 달아요? 맛있어요. 우리는 평창 무지야. 고랭지는. 또 다른 요리가 시작됩니다. 몸에 좋은 곤드레부터요. 처음 보는 귀한 나물도 있더군요. 아니, 뭘 만드시려고? 아, 산채 메밀 전병 만들려고요. 아. 네, 저기. 산채 메밀 전병이요? 예, 예. 그것도. 우리 평창에는 산도 그래. 높고 공기도 좋고 이래서 예. 산나물이 참 많이 나요. 맞아요. 또 강원도 예. 하면 이 또 그렇죠. 산나물 예, 예. 같은 맛입니다. 산나물에 두부와 깨소금을 넣고 어르신의 손맛을 더합니다. 산나물 향이 다 저절로 나면서 맛있는 맛이 나오죠. 맛있겠어. 벌써 맛있겠어. 옛날 방식 그대로 맷돌을 이용해 메밀을 곱게 갈아줍니다. 와. 정말 맛있겠네요. 만드는 것만 봐도. 예, 아주 탁월한 맛이 납니다. 아유, 근데 힘은 드셨겠어요. 네, 유난한 재료도 없었지만은 어머님의 그 정성이 더해져 마냥 행복했던 어린애 밥상. 옛 추억에 젖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다리는데 이야, 이거 진짜 맛있겠네요. 어느새 메밀전병이 완성됩니다. 그냥 하나 집어서 쏙 먹으면 이건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예, 강원도 가면 꼭 드셔보세요. 맛있죠? 이 메밀전병에 고소한 맛하고 이 산나물하고의 어울림 뭔가 이렇게 건강을 먹는 것 같아요. 다음에 뭘 하시는데 이렇게 동치미 메밀국수 하려고요. 그러니까 막국수에 이제 동치미 막국수가 있는데 네. 저희 막국수 틀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밀어가지고 밀어서 썰어서 삶아서 이 동치미 삶아서 말아 먹어. 아, 또 동치미 하면 또 이 또 강원도에 또 네. 이거를 이제 발효가 이제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네. 이거를 이렇게 밀어서 이제 메밀을 국수를 해서 동네 분들이 첫째 모여가지고 네. 드셨대요. 그래서 저희도 가끔 잘해 먹어요. 우리 경로도 할머니들하고도 해 먹고 네. 또 우리 저희 남편하고도 해 먹고 잘해 먹어요. 참 치아도 없고 이랬으니까 유명하게 네. 물을 가지고 네. 해 먹고 버치기도 구워 먹고 이런 거 맛있지. 옛날 말하자면 네. 호떡국수라고 그래. 순 메밀가루 하거든 이게 굵게 썰니까 호떡국수라고 그래. 호떡국수요. 그래 너무 굵으면은 맛도 덜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연어칼국수처럼 자주 하고 해서 썰어서 이제 먹지. 그래서 더 맛있어 연어. 먹기 좋게 송송 썬 메밀 면을 연어국수처럼 한 소큼 솔솔 끓여준 다음에 시원한 동치미를 만나면은 동치미 메밀국수 완성입니다. 이거 뜨끈한 방에서 이가 시리게 먹으면 딱이겠어요. 이거 이맘때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평상시 이렇게 모여서 정말 이렇게 이 마을에서 이렇게 자주 드세요. 아, 예, 맞아요. 네. 네. 저 감자 봉쇄를 해가지고 네. 아주 진짜 맛있게 먹거든요. 진짜. 예. 많이 드세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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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애쓰셨어. 수요일 때 메물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메물 해가지고 뭐. 해 먹고 이렇게 지금처럼 꼴뚜국수도 해먹고 네. 모든 것을 다 메밀국수도 해먹고 네.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흉년의 음식이라고 하면은 이게 최고의 적합한 음식입니다. 평창 아라리 한마디 평창 아라리 예. 잘하시잖아. 평창 아라리 한치들산의 곤두레 어르신의 구성진 가락만큼이나 둘째 가라면 서러운 강원도의 따뜻한 인심 올것 음식도 노래도 일품입니다. 예, 마음까지 넉넉해졌던 강원도의 맛있는 밥상이었습니다. 아이 잘하시네. 아이고 잘하시네요. 강원도의 별미들을 살펴봤는데 그곳에 계신